아니 민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만 있다니. 우리가 좋은 곳들 알려줄게. 뭐야 쟤들? 주말에 집에만 있는 너 같은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지. 뭐라는 거야 저 바보가. 어리석은 중생아, 너는 지금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을 매번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우리만 믿고 따라오라고. 날씨는 추운데 뭔가 이렇다 할 여가 생활을 보내고 싶고. 어디를 가야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여가 생활은 뭐니 뭐니 해도 밖에서 즐겨야지. 에이, 그래도 요즘 날씨도 너무 춥고 아무래도 실내가 낫지. 무슨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몸 움직여야 된다고. 가자, 나만 믿고 따라. 아, 좋다. 아 근데 너가 오자고 해서 와긴 왔는데 여기가 어디야? 율동공원이란 곳인데 이렇게 운동도 하고 호수를 보면서 천천히 산책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야. 분당구 문정로에 위치한 율동공원은 99년도에 개장해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린 쾌적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봄꽃이 피고 눈이 와도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산책로가 특징이랍니다. 아 진짜 눈이 온 모습도 궁금하다. 다음에 눈 올 때 한번 와야겠다. 근데 여기가 끝이야? 정말 이게 끝이겠어? 아니 뭔가 산책로도 있고 물 계속 걷기밖에 안 했잖아. 뭔가 심심한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봐둔 곳이 있어. 가자. 테마파크? 운동공원에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자고로 겨울은 독서의 계절이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야. 그럼 네가 언제부터 책을 읽었다고 그랬어? 그거다 그거는. 나가는 거지.
먹으면 죽는데. 그걸 안 이겨! 돌이야! 돌이야! 신기한 거야. 누나 되는 거야? 그리고 드림키였던 거야. 누가 돼? 얘 뭐라고 떨리지? 엄마 이거 쓰레기 버리고 올게. 누나부터. 아 잠깐만! 아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이제 이거는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거야. 만약 여기에 쌍욕이 적혀있다면? 1년 뒤에 넌 나랑 싸우는 거야. 넌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빨리 약속해. 욕은 안 썼습니다. 욕은 안 썼습니다. 만약에 용현이가 욕을 썼을 경우 1년 후 싸웁니다 저희도. 네 싸웁니다. 가자. 진짜 욕 안 썼지? 네가 나는 신용이 좋아. 나는 신용이 좋아. 신용이 아닌가? 아무튼 나는 믿을만 하다는 말이야. 겨울은 독서의 계절이잖아. 아 그거나 그거나. 그렇구나. 아, 너도 욕 안 썼지. 응 욕 안 썼어. 가자. 아, 너무 추워. 추워? 어. 추울 때일수록 화끈하게 놀아야 돼. 화끈하게? 화끈하게. 아니 저거는 정신을 차려봐 용현아. 번지점프는 저거는 사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안 내면 뛰기. 아니 그게 아니라고. 가위바위보. 한 번만 더 하자. 아니 한 번만 더 하자. 잘가. 한 번만 더 하자. 찍는 거. 빨리 와. 아, 한 번만 더. 54살 먹었어요. 화이팅! 빨리 가! 아 진짜 천재는 짱. 말도 안 된다 진짜. 재밌어? 재밌어? 여연이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탄천으로 가시죠. 빨리 와. 아. 자, 바람도 너무너무 많이 불고 공기도 좋은 이곳이 바로 탄천입니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아, 이렇게 저처럼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농구장 등등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산책해보고 싶지 않나요?
잠실부터 용인까지 이어진 탄천공원은 한강과 더불어 안양과도 이어지며 자전거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보여지는 부곡초 주변 진검다리와 성인, 아이 가릴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잠깐만.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목말라. 목말라? 응. 뭐 좀 마실까? 아, 뭔가 좀 달달한 걸 먹고 싶달까? 디저트 같은 거. 내가 좋은 곳을 알아. 좋은 곳? 뭔데? 어딘데? 따라하면 알아. 마지막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특별하게 한번 갈래? 특별하게? 어. 어떻게? 내 손 잡아봐. 뭐 이상한데? 하나, 둘, 셋 하면 뿅 하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하면 뿅 하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뿅!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백현동 카페거리라는 곳이야. 카페거리? 카페거리라는 곳인데 이런 특유의 장소 때문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꼽혀. 아니 근데 진짜 와서 직접 딱 보고 걸으니까 알 것 같아.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이랑 좀 와보고 싶어지는 거리인데? 여기가 드라마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 유명하고 아주 자랑할 만한 곳이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동 카페거리는 특유의 동화적인 거리 분위기로 각각의 개성으로 꾸며진 매력적인 카페들을 보며 걷고 있으면 마치 동화 속에 온 듯한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많지. 야, 근데 박민우. 아, 맞다. 야, 민우나 보고 있냐? 이렇게 성나면은 즐길 거리가 많아. 아직도 앉아 있어? 얼른 나와, 얼른. 응. 야, 이리 한번 가보자. 어, 동혁아. 나 좋은 데 알아냈어. 야, 일단 나와봐. 지금 어때 상황? 네? 상황 어때? 잘할 수 있을 거라 왔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잘 되겠죠? 여러분? 뭐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메이킹입니다. 메이킹? 지켜봐 주세요. 이거 지켜봐 주세요.